안녕하세요. 회선부터면 100% 학원 책임이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입니다. 우리 그 고등학교 1, 2등급 나오는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학생이 선생님 요새 유튜브 뭐 찍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찍을 게 없는데 그럼 선생님 이런 거 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좀 어려운 거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유튜브 뭘 올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어려운 구문만 찾아가지고 문장을 쪼개면서 가르쳐 주는 거,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고등학교 1학년 1, 2등급 학생들이 모를 것 같은 것만 모아가지고 한번 영상을 올려놓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시작합니다. 고1 21년 9월 33번입니다. 자, 하나의 차이점은 전면구가 끼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전면구가 끼었잖아요. 이게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요. 구문독해 시간에서 배웠던 비댄 나왔잖아요. 비댄. 여러분 비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대절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와있는데 그 주어동사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접속사가 이렇게 끼었어. 부사. 부사절이 이렇게 어디까지? 이렇게 끼었어. 항시 여러분 이렇게 됐다음에 이렇게 삽입구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뭐예요? 이렇게 콤마를 이렇게 써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you make가 주어, 아, you가 주어고 make가 동사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비동사대 됐나 하면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에서 네가 만든다라는 것이다. 너의 실수를 in public,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중에 공개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해석해 봅니다. 하나는 큰 차이점. 자, 주어 동사 사이 명사대에 나오는 전면구는 어디 어디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과학과 그다음에 무대 마술 사이에 있는 하나의 큰 차이점은 과학에서는 네가 공개한다라는 것이다. 너의 실수를 대중에게. 자, while은 여러분 이렇게 문두에 나오고 이렇게 주어 동사를 하면 비록 뭐뭐 할지라도. 자, 다시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로 가장 많이 쓰여요. 1번이요. 그래서 magicians, 마술가들이 숨길지라도 그들의 실수를 청중으로부터 과학에서는 네가 이때 나오는 여러분 이 네가라는 것은 일반 사람이 일반 사람이 마술계에 종장하는 일반 사람들이 실수를 공개한다라는 것이다. 이해됐나요? 자, 이 문장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딱 하나입니다. 뭐요? 이렇게 비 됐다면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진다 이렇게 낄 수가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뭘? 삽입구를. 그죠? 저는 어제 방구를 꼈지만 비동사 뒤에 대절은 뭘 낀다? 삽입구가 낀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는 show them up. 그러면 여러분 show up 그러면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그들을 자랑합니다. 이때 나오는 them은 뭘 받아? 실수를 받아. 실수. 그래서 여기서는 자랑하다라는 뜻보다는 공개하다. 너는 실수를 공개합니다. 뭔가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how them이 붙어있으면 해석 어떻게 해? 뭐뭐에서 뭐뭐하다. 쏘듯이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한다? 뭐뭐에서 뭐뭐하다. 쏘듯이 이렇게 딱 붙어있다.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from them. 그들로부터. them이 뭐다고? 실수를 가르치다고. 자, 이러한 방식으로 this way. 여러분, 이 this way 앞에는 in이 생략돼서 in. in.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너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else는 그 밖에야.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경험의 이 점을 어부는 우리나라 말로 뭘로 해석한다? 의로 해석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험의 이 점을 얻는다. 그리고 자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야. not just 뿐만 아니라 네 자신의 idiosyncratic 특유한 방법뿐만 아니라 이때 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말이 예뻐서 제가 방법을 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네 자신의 특유한 방법뿐만 아니라 스페이스는 여러분 공간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지만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기간, 기간이 실수의 기간을 통하여.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구문을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이렇게 not just가 있어요. not just. 잠깐 화면을 밑으로 한번 내려. 여러분 우리 not only A but also B 구미란 거 있죠? 그래서 이 only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just, merely, simply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무슨 뜻이다고?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근데 지금 이때 이 not only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이걸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석을 해보라면 저도 그랬습니다만 너는 combine은 여러분 획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combine은 획득하다. 너는
단지 획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네가 원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not only에서 이 not이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항시 이렇게 not only만 나오고 뒤에 but also가 안 나왔을지라도 이때 뒤에 나오는 but also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너는 획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네가 원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뒤에 나오는 but also가 생략됐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잘 나옵니다. 4번으로 갑니다. By the way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데 이것은 이게 주어고 동사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것을 가리키는 게 뭐냐? 그러면 앞문장을 가리키는 게 앞문장. 이것은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장소, 이유를 나타낼 때 뒤에 why가 나왔단 말이에요. 뒤에 reason이 이유잖아. 그럼 why는 해석을 안 한다고. 이윤으로 끝내야죠. 그 다음에 we human인데 이건 동격이야. 우리 인간이 이분 머치 스틸바 바이 빨라. 비교급 앞에 나오는 여러분 머치는 여러분 훨씬 더 이런 뜻이야. 인간이 훨씬 더 똑똑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된 뭐뭐보다 모든 다른 종들보다. 자, 이것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실수를 통해서, 즉 실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경험, 다른 사람의 경험에 이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네 자신의 패스, 길, 즉 방법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또 다른 동물보다, 종보다 똑똑한 이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인데 이때 이 5번 때문에 이 5번 문장을 약간 좀 크게 한번 봐보도록. 고등학교 1학년 21년 9월 모의고사 33번을 택한 이유는 바로 이 문장의 구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의 구조가 고3 수준으로 아주 어려운 문장의 구조입니다. 자, 이 문장을 설명하기 있어서 여러분 이 구문을 약간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나데이 버피 많이 들어봤죠?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입니다. 제 기초 구문에서부터 등장하는 문장이죠. A가 아니라 B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절이 아니라 요거 대절이다 이렇게 쓰여요. 이게 이 대절이 아니라 이 대절이다라는 문장, 이 구문을 좀 알아주어야 될 것이며, 이거 문장이 아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봐봐요. It is that 사이에 뭐가 안 끼었잖아요.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온 앞에 문장을 받는 지시대명사 대시입니다. 그리고 비동사 뒤에 이렇게 대절이 나왔어. 그럼 우리 비동사 뒤에 대절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해?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이렇게 해석이 됐으면 내가 이 문장을 안 선택을 했겠죠. 마찬가지로 the reason 다음에 이렇게 비동사 뒤에 대절이 나와. 그러면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안 되고 약간 바꿔져. 어떻게 바꿔져? 이때 나오는 여러분 비꼬주로 해석해. 뭐라고? 비꼬주. 뭘로 해석한다고? 비꼬주. 그래서 이것은 주어가 동사했기 때문이다. 또는 그 이유는 주어가 동사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있은 앞에 문장을 봤다니까. 뭐야? 우리 인간이 다른 종보다 똑똑한 이유는? 자,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가 커서 또는 좀더 강력해서.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대수로 병렬이야. and, but, or 다음에 대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병렬이라고. 또는 우리가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데이버프 A가 아니라 B다. 이거 때문에.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명사 뒤에 지금 투부정사 나왔잖아. 이렇게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할수 있는 이런 뜻이잖아. 우리가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능력? 리플렉트는 반사하다, 반영하다 이런 뜻인데 뒤에 on이 붙으면 무슨 뜻이야? 회고하다, 생각하다야. 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할 우리 자신의 과거 실수를 이걸로 얘기해야 되죠. 뭐뭐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익들을 관계대명사 됐나 왔네. 어떤 이익입니까? 우리 개개인의 뇌가 획득했던 벌다 획득했다 획득했던 장점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보통 종들보다 똑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각각 그 개인의 역사로부터 뭐 시행착오의 이런 식으로요. 문장을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때 나오는 이슨 앞문장을 받는다고 그랬죠. 인간이 더 똑똑한 이유는 우리의 뇌가 커서 또는 좀더 강력해서 또는 심지어 우리가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할 우리 과거의 실수들을 이건 때문이다. 우리가 공유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혜택이냐? 우리의 개개인의 뇌가 획득했던 그들 개개인의 역사로부터 시행착오. 여러분,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보통은 종들보다 똑똑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실수를 공개하고 그 실수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문장의 구조가 아주 중요하니까 몇 번 들어보면서 반복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